수 없는 화려한 작품, 쉴 새 없이 힘을 합치는 노래 연기 체력 쇼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의 주인공들 하도권, 유연정 씨 함께합니다. 철파엠 스페셜 그레이트 도권 앤드 연정. With all her heart, Natasha is young and Andre is in tears. 매력적인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뮤지컬이에요. 하도권, 유현정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도권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정입니다. 잠깐만요, 너무 지금 코믹하게 인사한 거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하도권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요? 저 그렇게 안 했습니다. 나 잠깐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꽁트처럼 들렸어요, 꽁트처럼. 우리 김윤경님이 아침부터 멋짐 하도권님 반칙이에요. 그러니까요, 딱 들어왔는데 너무 멋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선글라스랑 그죠 안경 지금 딱 쓰고 모자라. 평상시 이렇게 룩이에요? 네, 평소에 안 씻었을 때. 야, 이선우님이 연정 씨의 얼굴 좀 반반하고 노래 좀 잘한다고 뭐 아주 세상이 다 자기 것 같죠? 좀만 있어봐요. 이제 온 우주가 당신 거니까. 어머 어머 어머, 이런 주접 아침부터 들으니까 좋네요. 기분 너무 좋죠. 네. 그렇죠? 너무 두 분 오랜만이에요. 아, 너무 네. 오랜만이에요. 진짜로. 하도권 씨는 이제 펜트하우스 마두기 때 저희 랜선 친구로 그때 오셔가지고 권진영 씨랑 그때 그러면 안 돼 우리 꽁트했던 기억나죠? 네, 맞아요. 재밌었어요. 나왔었고 그때는 쿨할 때는 우리 유리 칸막이 있을 때 아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시절 있었잖아. 칸막이 해놓고. 여기 이렇게. 네, 서로 이렇게. 이렇게. 얼굴은 네. 보는데 칸 다 막혀있고. 네. 어때, 지난번에 느낌이 좀 달라요? 이제 좀 소통이 가능한 느낌. 예. 가슴이 시원해요. 가슴이 시원해요. 뻥 뚫린 느낌. 네. 그리고 SBS 로비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왔을 때랑. 싹 바뀌어서. 저 일찍이... 들어와서 다른 건물 들어온 줄 알고 나갈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식당 같은 거 다 들어왔고. 네. 지금 완전 푸드코트처럼 장난 아니에요. 네. 깜짝 놀랐어요. 커피 뭐 쇼업들하고 네. 다 있고. 사실 연정 씨는 네. 아는 형님 때도 봤었지만 이상하게 우리가 음방할 때 네. 제가 우주소녀랑 촬영 그 활동 시간이 겹쳐가지고 맞아요. 많이 했었는데 많이 봤죠. 많이 봤죠. 네. 야, 진짜 오랜만에 뵀어. 그죠? 잘 지냈어요? 저가 아영 때 아이오아이로도 엄청 많이 나오고 우주소녀로도 나오고 진짜 많이 나와서 많이 나왔어. 막 방고정 아니냐고 막 그쵸? 이럴 정도로 되게 많이 자주 뵙다가 했는데 오랜만에 라디오로 이제 뮤지컬 배우로 돌아왔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제 여러분 모신 이유가 있죠, 두 분. 네.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에 이제 함께 출연 주신인데 이게 어떤 작품인지 좀 알려주신다면요? 예, 일단 원작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라는 작품에서 일부를 따온 작품이고요. 작품은 굉장히 화려하고 네. 또 자극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깊은 철학이 담겨져 있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작품이고요. 맞아요. 유연정이 출연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거기다가 최고의 배우 하도권도 출연합니다. 그렇죠. 아, 두 분 벌써 많이 친해졌어요? 아, 네. 네네. 저희 베프예요. 네. 이야, 진짜 여러분 이거 보는 한테 펴주세요. 진짜 둘이 너무 진짜 친해 보이고 두 이제 주인공 역할 하시는 거죠? 네. 네네. 어떤 역할이죠? 나타샤? 나타샤 먼저 할까요? 네. 나타샤는 전쟁에 출전한 안드레이를 그리워하면서 모스크바로 떠나는데요. 그곳에서 매력적이고 잘생긴 군인 아나톨을 만나고 아나톨에게 유혹을 당하면서 비극적이라고 하면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는 아주 사랑스럽고 순수한 소녀의 역할입니다. 그렇군요. 허혜경님이 어머 연정님 지금 들어왔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요? 아침에 듣기 좋은 목소리인가요? 그렇네요. 그래요? 여배우 목소리야. 그런가요? 네. 왜냐면 제가 좀 배우로 나올 때는 목소리를 좀 후드를 조금 내리고 네네. 네, 후드를 조금 내리고 좀 이렇게 차분하게 말하려고 배우 톤이 해요. 있고 만약에 우주소녀 나왔으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후드 좀 올려가지고 아, 그랬는데요, 저랬는데요 이렇게. 톤이 네, 다르다. 네. 난 왜 다 마두기 톤 같지? 아, 뭐입니까? 피에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요? 네. 피에르. 아 진짜 팔방님이야. 아니 8911번님이 가끔 SBS 라디오 들을 때마다 광고로 나오는 걸 들었는데 듣기만 해도 신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레이트 코멧 무슨 뜻이에요? 그레이트는 일단 우리가 뭐 그레이트 그거고 네네네. 코멧 혜성이죠. 예, 혜성이 그러니까 위대한 혜성이라는 작품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네. 혜성이 또 약간 나그네 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비쳤다 사라지는 별인데 네.
그 해석이 각자에게 이제 주는 의미들이 다르죠. 그렇죠. 잠깐 비친 별이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르고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른 것처럼 저희 작품도 누군가의 삶에 틀림없이 해성과 같은 작품이 될 겁니다. 와, 두 분 오늘 설명도 좋고 목소리도 미쳤다. 아니 희아님이 타 라디오에서 연정님이랑 주택님 나오셨을 때 네. 도고님이 계속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네. 혹시 주택님은 오늘 라디오 들으시나요? 얜 자겠죠. 그러니까요. 아~ 예. 시간도 시간이고 오늘 또 공연이시더라고요. 오빠랑 같은 역할 피에르 역할에 지금 네. 주택 오빠가 계신데 저랑 타 라디오에서 했을 때 오빠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챙겨봐주시면서 댓글을 계속 보내주시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잘 챙기는 스타일이죠. 네 너무 잘 챙겨요. 저희 인별그램 다른 그녀 피디에도 형님 이번 주 뵙겠습니다 이렇게 다정다감한 톤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고 그때 너무 힘이 됐는데 오늘 주택 오빠는 아 그래도 우리가 이해해줘야 되는 게 주택이는 네. 그만큼 우리한테 정성이 없는 거죠. 어, 이거 앞뒤가 살짝 다른 말이긴 그쵸, 한데 그쵸. 아니 근데 지금 뭐 주택님 피해를 같은 역이라고 했는데 좀 전에 피해를 얘기를 해볼까요 하셨잖아요. 네네. 8년 만에 뮤지컬 컴백이죠. 네네. 와 주인공 피해르 역할 어떤 예. 사람이에요 피해르는? 아 피해르는 외적으로 봤을 때는요 돈이 굉장히 많지만은 삶에 회의가 많고 자조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책을 좋아하고 철학적이고 자기 고민이 많은 인물이죠. 진지한 인물이군요. 네네. 오, 자 그렇군요. 그러면은 근데 도건 씨가 뭐 취업 사기를 당하셨다고. 아, 타 예능에서 얘기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캐스팅 과정에서 제가 처음에 데뷔했던 뮤지컬에서 PD 하시던 분이 이 회사 대표가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출세하셨죠. 진짜요? 예. 김영욱 대표님이요. 쇼노트에서. 제작사 예. 대표님이신데 예. 그분이 뭐 여차여차해서 전화 통화를 계속 좀 했는데 갑자기 너 피아노를 좀 칠 줄 아니? 코드 몇 개 누를 줄 알아? 왜고 내가 음대 출신인데 그 정도는 하죠. 근데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최고의 뮤지컬이 있는데 그럼 너한테 딱이다 할 수 있니? 어? 오케이 그런 거면 하겠습니다 하고 악보를 받았는데 뭐 피아노도 피아노고 아코디언에 정말 너무너무 힘든 작품이었더라고요 준비 과정이. 그러니까 피아노 아코디언 플러스로 뭐 탬버린부터 해서 뭐 종 같은, 종 같은 것도. 것도 치고 그냥 칠 수 있는 칠 수 있는 건 다 치는 예. 그렇죠. 있어요 피에르가. 그래서 당하고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연습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래도 뭐 지금 이제 뿌듯하죠? 너무 보람. 너무 좋죠. 네. 김봉준님이 하도건 씨 왕팬이신 엄마랑 어버이날 뮤지컬 보러 가려고 예매 완료했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진짜 그날 더 잘할게요. 5월 8일날. 네. 고나미님도 서울에 사는 사촌 언니가 처음으로 본 뮤지컬이라며 자랑을 하는데 도건 아리에 빠졌다고 하네요. 와. 감사합니다. 우리 피에르에게 빠졌군요. 네. 6040번님이 저 내일 2시에 보러 가요. 처음 뮤지컬 보러 갔는데 너무 설레요. 첫 뮤지컬이라고요? 인생 이거 처음 뮤지컬을. 저희 뮤지컬을 첫 뮤지컬로 접하시면은 이제 일반 뮤지컬 재미 없으실 텐데. 시시하실 텐데. 이 정도로 홍보를 하시는군요. 네. 네. 아니 정관님도 그레이트 콤의 라인업도 대단하더라고요. 케이윌, 하도권, 연정, 수빈, 레오, 션우. 고은성 등 이건 무조건 봐야겠다 기대 중입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수빈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이번에 멤버 수빈 씨랑 같은 역을 맡으셨죠? 맞아요. 나타샤 역에 저희 멤버 수빈 언니랑 제가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어때요? 같은 멤버잖아요. 네.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신경 쓰이는 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걱정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고요. 너무 같은 멤버다 보니까 그리고 같은 역할이니까 직접적으로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비교를 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전 작품에 수빈 언니랑 다른 역할이긴 한데 같은 작품으로 한번 같이 했었던 적도 있었고 그랬어서 이제 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또 너무 다른 매력의 다른 색깔이어서 언니랑 저랑 나타샤를 연기를 같이 해도 그래서 되게 색다른 나타샤인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나 안 나갈 때 수빈 씨 하는 작품을 보러 간 적 있어요? 이번 코멧에서요? 할 때. 네 보러 갔죠. 어때요? 완전 달라요 저랑. 아 딱 달라요? 제가 느꼈을 때도 달라서 이건... 안심? 안심이죠. 안심이고. 달라서 안심. 그리고 정말 이게 같은 인물을 연기해도 사람이 다르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를 느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5897번님이 도건님 최근 인터뷰에서 연정님의 나타샤랑 굉장히 딥하게 들어갔다가 네. 굉장히 밝게 빠져나온다고 하셨는데 이게 네.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하셨거든요. 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같은 역을 연기해도 다르게 표현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연정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연기의 폭이 넓은 게 처음 등장할 때는 정말
따사로운 햇살처럼 밝은 나타샤가 나왔다가 마지막에 이제 슬픔과 절망스러운 연기를 할 때는 정말 한없이 딥한 연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폭이 너무 넓어서 야, 저 친구의 한계는 어딜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오늘 저 무슨 하늘로 승천하는 날인가요? 베이스님이 목소리 좋은 분들이라 너무 부러워요. 귀가 호강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오, 예지님이 본인들의 역할과 실제로 싱크로율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나타샤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나타샤랑 비슷한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타샤가 정말 막 나 너무 순수하고 나 너무 사랑스럽고 막 이런 역할인데 저는 솔직히 좀 왈가닥도 있고 털털하기도 하고 좀 남성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연기하면서도 초반엔 너무 오글거려서 이제 좀 적응했나요 이제는? 근데 이제 좀 적응을 했고 또 오빠가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그 1막과 2막 뮤지컬에서는 이제 1, 2막이 나눠져 있는데 나타샤가 그 1, 2막의 갭이 조금 큰 인물이라서 그걸 조금 확실하게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그거가 좀 오빠가 딱 알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피에르가 딱 잘 잡아주네 역시. 네. 피에르 자 그러다 우리 피에르 나타샤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N행시 한번 가볼까요? 그레이트 N행시. 코멧에서 그레이트로 사행시 한번 가볼까요? 보통 2행시, 3행시 하는데 오늘 사행시. 그레이트로 사행시. 심지어 그레이트가 또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도 한번 가보죠. 예. 자, 또 홍보 차원에서 네. 그레이트.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하도 먼저부터 예. 갈까요? 그. 그래 이게 뮤지컬이지. 레. 레미제라블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 이머시브는 이게 최고지. 오. 자, 그리고 마지막 트. 트루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 보러 오세요. 오, 되게 잘 짜여진 어떤 사행시. 어제부터 고민했어요. 저 너무 부담돼요. 연정 완전 부담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레이트. 자, 트루 뮤지컬 보러 오세요까지 했습니다. 자, 연정 그. 그. 그래 이거야. 그래 이거야. 레. 레이드에서 나오는 이 두 배우의 목소리. 이. 이 뮤지컬. 안 볼 수가 있다고? 트? 트렌드 넘버원 그레이트 코멧 많이 보러 와주세요. 와, 야, 진짜 현장에 사는 느낌이 막 들었어요. 네. 좋아 좋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박하고 재밌는 그레이트 사행시 기다려볼까요? 샵2077 짧은 문자 1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려 무료고요. 자 두 분의 철가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 있죠? 네. 그레이트 사행시 보내준 분 중에서 자 다섯 분을 뽑아서 공연 티켓을 VIP 티켓 2인 2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자 뮤지컬 넘버 라이브를 연정씨가 또 4부에 불러준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스테이 튠.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7시 철파임을 사랑하는 거지. 일렉트로닉, 클래식, 록, 힙합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지루할 틈 없는 무대를 볼 수 있는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 피에르 역의 하도권, 나타샤 역의 유연정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 끝에 내드린 그레이트 사행시. 오, 다들 아까 두 분도 잘해주셨지만 네. 우리 청취자분들 사행시 한번 그레이트 보겠습니다. 먼저 조석근님부터 그 그래 레 레디오에서 이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트. 트럭 타고라도 뮤지컬 보러 가자고. 아, 근데 약간 연기해서 그런지 사행시도 어느 날 이거 이렇게 만난 것도 방금, 인연인데 방금 너무 뮤지컬 톤이었죠. 아니야 뮤지컬 톤으로 살려주세요. 기대할 거예요. 저요? 하도고 씨 기대할 거예요. 네. 서민기 씨의 그레이트 사행시 먼저 그 그리스 레 레바논 이 이탈리아 스
스웨덴에서도 불어오는 그레이트 코멧. 오, 이거는 나라를 공격하셨어요. 나라를.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탈리아. 자, 8322번님 갑니다. 그 그레이트 코멧. 네. 내일이라도 당장 예매해야 되겠어요. 이 이건 꼭 봐야 해. 트 트렌드 넘버 원 뮤지컬이니까. 어, 트렌드 넘버 뮤지컬 이거 좋은데요. 아, 근데 약간 제 거 비키신 것 같은데. 제가 원래 너무 비슷한 다 것 이렇게 패러디하고 뺏기고 하는 오케이,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이 아 8210번인 가까요. 자, 이거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아, 해볼래요? 아니 제가 첫. 운 띄워준. 그것은 왜? 내가 정말 보고 싶은 뮤지컬 아니요. 이 이 세상에서 가장 투 프로하게 재미난 뮤지컬 그레이트 코미디 아니요. 아나 이렇게. 아, 이제 왜냐면 그것은 나 이거 실물 영접하다니 내가. 그럼요 그럼요. 예, 그것은 무조건 그 선배님 톤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자, 이? 그렇다면 이? 이? 자, 이동호님도 하나 볼까요? 그 grandfather, grandmother, 레 ladies and gentlemen, 이 이제 올 것이 왔어요. 투 트로피를 싹쓸이할 뮤지컬 Great Comet. 대박. 오, 와우. 다들 칭찬 일색이다.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사행성이 사실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소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자, 이번에 전경국님인데 이거는 섞어서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 자, 이 노래를 해야 되는데. 네. 자, 그. 그래서 난 눈누나나. 왜?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 이르리 이르리라. 트 트랄랄라 트랄랄라 그레이트 코멧 파팅. 이거 뭐죠? 트랄랄랄라 트랄랄랄라. 아, 그런 노래였네요. 네. 그런 노래였나요? 아, 경국 씨 노래 공격을 또 해주셔가지고. 아. 저희가 송스루 뮤지컬이거든요. 맞아요. 그죠? 송스루. 예. 오. 왜 사행시를 노래로 할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죠 그죠. 신박한 발상이네요. 자, 그러면 이혜경이 한번 갈까요? 그만.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제일 잘생겼다고? 이? 이제부턴 하도건이 최고 미남이야. 트 트로트도 얼마나 잘 부른다고? 혹시 트로트 한 소절 가능하신가요? 건드레해 만드레해 나는 취해버렸어. 아침부터 텐션 좋다. 텐션이 장난은 아닌데 그죠? 아, 진짜 기분들이 다 좋아지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 중에서 각각 마음에 들었던 사행시를 하나씩 골라본다면요. 자, 연정 씨. 연정 먼저 하나를 골라준다면 저는 이동호님이요. 이동호님. 아, 그렇죠. 트로피를 싹쓸이할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 대박 한 번 당첨되셨고, 하동호님은요? 저는 이영자 톤의 8210님입니다. 그것을 내가 제가 정말 보고 싶어하는 이 세상의 트로 뮤지컬. 네, 그레이트 코멧에서 이 두 분께 자 드리고, 그리고 또 다섯 분 세 분 더 포함해서 네. 하도건 유현정 씨 출연 회차죠. 5월 14일 화요일 공연 1인 2매 VIP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선곡표 꼭 확인해 주시고요. 5월 14일이면 화요일이군요, 그죠? 네. 네. 아, 이날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네. 전 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그건 당연하지만 아주 그냥 이날. 당황하셨어요? 네. 네. 오빠가 둘이, 오빠가 이렇게 짓궂어요. 네, 둘이 진짜 친하군요. 그러니까요. 아니. 최태형님 문자 뭐 우리 연정이가 봐봐요. 네, 최태형님께서 저도 그레이트 코멧 보러 가야겠네요. 친구가 하도 권해서요. 오, 이런 센스는 어떻게? 타고난, 하도 권해서요. 하도 권해서요. 어떻게 네. 어떻게? 이런 분들은 보통 수도권에 사시죠. 뭐야? 미쳤나봐. 나 수도권은 또 처음 들었는데 하도권에서는 뭐 그러려 했는데 수도권에서. 와 진짜. 자, 우리 짱예삐님이 언니가 하도권씨 팬이라 하도권씨 팬이라. 하도권씨. 네, 주말에 보고 왔어요. 배우들이 직접 악기 연주도 하고 뮤지컬의 꽃이 앙상블이라는 말을 재입증하듯 날아다니는 앙상블 배우들의 춤과 연기에 푹 빠져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맞아요. 저희 작품이 유독 앙상블이 꽃이에요. 진짜 앙상블 배우분들 없으면
아예 공연을 못해요 진짜로. 그쵸? 아니 근데 아까 지금 근데 무대가 특별하다고 하는데 어떤 무대길래 특별한 거예요? 일단 무대가 객석을 감싸고 있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보통은 객석이 무대 앞에만 펼쳐져 있는데 저희는 무대 안에 객석이 또 뒤에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360도로 다 열려있는 공간이죠.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이머시브 공연이고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객석이 있는 거 보니까 진짜 관객 참여형 뮤지컬이네요. 그죠? 그래서 솔직히 어디까지가 무대고 어디까지가 객석이고가 이게 솔직히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 정도로. 네. 그냥 저희가 서면은 거기가 무대가 되는 거고 객석분들이 앉아서 보면 거기가 객석이 되는 약간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최수영님이 MBTI가 E-E-E-E-인 극외향형인데요. 들어보니까 관객이 참여한다고 하던데 저도 꼭 참여해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어필해야 시켜주나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참여를 유도를 하나요? 아니면 약간 아니면 그 동선이 있나요? 저기서 딱 해야 돼. 어느 정도의 그 바운더리는 있어요. 그 픽업이 당해지시는 바운더리는 있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조금 더 어필이 되려면 조금 더 반짝거리는 눈으로 배우분들을 쳐다봐 주신다면.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좀 눈을 피한다거나 불편한 기류를 이렇게 좀 내색을 이렇게 보이신다면 저희도 이렇게 좀 해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쵸. 우리도 행사하다 보면은 이렇게 딱 그 말 걸어주세요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눈 딱 돌리면 말 못 걸죠. 그럴 때 뭔가 더 배우분들과 눈을 마주쳐 주신다면은 저희가 더 자신감 있게 픽업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영이 같은 경우는 뭐 MBTI E니까 뭐 눈뿐만 아니라 이제 말 걸어주세요 하고 딱 보고 계시겠네요. 배우들을 쳐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도연님이 친구가 지난주 보고 왔는데 얼마나 극찬을 하든지 특히 그레이트 코멧은 다른 뮤지컬과는 다르게 원형으로 되어 있어 관객들 사이사이로 배우들이 돌아다니며 무대를 넓게 쓰는 게 신기하면서 배우들을 완전 코앞에서 볼 수 있어 좋다 하길래 저 어제 저녁 바로 예매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매율이 쩍쩍쩍 올라가고 있네요. 그죠? 네. 좋네요. 자, 그러면 우리 키라님이 실시간으로 관객 앞에서 진행되는 뮤지컬이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에피소드가 많으실 것 같은데 두 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머시브라서 관객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객석에 내려가서 하는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이제 그 볼콘스키라고 그런 볼콘스키라는 인물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나타샤의 시아버지예요. 근데 이제 볼콘스키는 극 중에서 노망난 캐릭터예요. 그래서 막 노망이 나서 객석에 어떤 객석 한 분한테 이제 프로포즈를 막 하는 그런 역할인데 객석에 어떤 한 분이 왕관을 직접 준비해가지고 오셔가지고 프로포즈를 받으니까 그 왕관을 갑자기 주섬주섬 꺼내서 왕관을 탁 올리고 이렇게 발짱 끼고 네 신부가 되어주시는데 아무리 이라고 해도 이라고 해도 그게 가능할까. 모든 객석에 다른 관객분들이 다 보고 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그쵸. 주섬주섬 딱 이렇게 왕관을 꺼내가지고 그걸 미리 준비해 미리 오신 거잖아요. 미리 혹시가 자기가 그렇게 캐스팅 당할 수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청혼 받으면 그거를 위해서 준비를 준비물을 해갔네요. 네, 그래서 이머시브다 보니까 이런 관객분들도 계시는구나. 이런 걸 철저한 준비였대요. 네. 관객도 아 저는 하덕원 씨는 예, 피에르는 자기 방에만 거의 있거든요. 근데 공연 때 이제 막 다투는 씬이 있어요. 그래서 옷을 벗어서 확 던지면서 싸우고 그 다음 씬은 그 옷을 다 정리해서 입고 나와야 되는데 던진 옷이 제 방에서 없어진 거예요. 한참을 찾았는데 없는데 저희가 등퇴장이 따로 없거든요. 그 방 안에 저희는 개구멍이라고 표현하는 아주 작은 구멍이 있는데 옷이 글로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옷이 없이 예 그냥 출연을 해서 한 두세 씬을 그냥 간 적이 있어요. 아 진짜로? 예. 그럼 보통 무대 감독님이 이렇게 올려주시는데 그렇지도 않으셨나 봐요. 누구도 옷이 어디로 간지 모르는 거예요. 옷을 못 찾으니까. 예, 옷은 그건 키득키득 안 터졌나요? 예, 일부러 던져도 글로 못 넣거든요. 그치. 예. 오. 야, 뮤지컬이 또 현장에서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에피소드가 많네요. 그런 현장감이. 야, 근데 아까 우리가 관객 참여 얘기를 했더니 이준희님이 반짝이 옷 입고 가면 될까요? 크크크 저 픽 당하고 싶네요. 근데 그러면 진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짝이는 그냥 저 말 걸어라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진짜. That's a good idea. 네. 왕관은 누가 한번 갖고 왔으니까 다른 소품 챙기시고요. 네. 1175번님이 저 16열 통로에 앉아서 봤습니다. 진짜 향수 냄새까지 다 나더라고요. 나타샤 캐릭터에 맞춘 듯한 향수는 무슨 향이었나요? 배우들이 그래서 이번에 향수에 되게 신경 많이 써요. 저희가 워낙 객석으로 많이 내려가니까 향수에 진짜 많이 신경 썼고 나타샤에 어울리게 이번에 플로럴 하면서도 약간
우디함도 있고 그런 여성스러운 향으로 뿌려봤습니다. 아 그랬군요. 야 네. 향수 향까지 다 받고 완전 진짜 막 살아있는 공간이겠네요, 그죠? 네. 네네. 자 좋아요.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 준희님 1175번님도 백화점 3권 챙겨드리고 문자 소개됩니다. 백상 아시죠? 자 이제 조용!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라이브를 들을 시간이 왔어요. 연정 씨가 준비를 해주셨죠? 네. 어떤 곡이에요? 제가 뮤지컬에서 부르는 노원 엘스라는 나타샤 솔로곡이에요. 노원 엘스. 네. 오, 그레이트 콤의 이제 넘버 1태 곡이죠. 이게 네. 어떤 상황에서 부른 노래예요? 극 중에서 나타샤가 전쟁에 출전한 안드레이를 그리워하면서 안드레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서 부르는 곡이고 가사가 진짜 좋아서 가사를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연정 씨 라이브 하는 동안 두 분에게 궁금한 질문 #1977 짧은 문자 10번 긴 문자 100원 고일량 무료니까 마구 보내주시고요. 노원 엘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올지 몰라 오늘
아직도 벌써 저 앞에 와 있는데 내가 깜빡한 건지도 와. 와 진짜 아까 그 마지막 고음 하이라이트 할 때 저 도구냥 눈이 딴 거 알려줬잖아요. 눈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아유. 와 진짜 아유, 모닝 노원 엘스는 좀 빡세네요. 네. 모닝 노원 엘스. 네, 모닝 노원 엘스. 김미수님이 연정님 그냥 듣기 미안하니까 계좌 좀 불러주세요. 아 진짜요? 100. 우리 박지혜님이 연정님 동화 같으면서도 속이 꽉 찬 목소리가 감동적이죠. 감사합니다. 진아님이 와 저 첫 소절 저 달 어떻게 했어요? 저 달 하는데 바로 소름 돋았어요. 유유유 이 아침 이거 이 라이브 말이 되냐고 유유유 하셨습니다. 장현희님이 9시도 안 됐다고요. 이 시간에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요. 8시 48분 22초 지나가고 있다고요. 이 아침에 진짜 무엇. 이한규님이 와 지금 미국에서 방송하시는 거죠? 아침에 어떻게 이런 목소리가. 아 시차 때문에. 아 와. 지금 LA 아마 5시 오후쯤일 거예요. 네. 오우, 한국입니다. 코리아 코리아. 오 진짜. 정영찬님이 이 아침에 노래 감동적입니다. 근데 제목을 제대로 못 들었어요. 노원 헬스요? 어우 좋은데 노원 노원에 헬스. 있는 헬스장. 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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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가 아니고 노원 헬스 헬스였습니다. 네. 0984번님이 공급 아, 최근에 라디오에서 들은 최고의 라이브였습니다. 진짜 이거 꼭 보러 갈게요. 연정 이건 인정. 와, 최, 와 라이브 최고 최고. 진짜 감사합니다. 네, 꼭 보러 가주세요. 네. 이 시간을 위해서 새벽부터 만 번의 준비를 했거든요. 더 감동. 오, 그러니까 역시. 잘 부르고 싶어서. 컨디션까지 조절 다 해오시고. 8601번님이 와이파이 켜고 듣긴 너무 죄송해서 데이터 켰습니다. 아 유료로 들어주셨구나. 잘하셨구요. 아 그러면 4991번님이 도건님도 뮤지컬 속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너무 트로트만 했어요 아까. 아까 너무 곤드레 만드레만 하셔서. 이 아침에 그래도 또 너무 잔잔하면 안 되니까요. 한 소절 제일 중요한 거. 괜찮아 난 집돌이 혼자서 잘 놀아. 이게 제 솔로 논거예요. 이렇게 해도 진짜 피에르 노래 진짜 좋은 거 많거든요. 아 오빠 진짜 와서 보시라고. 근데 그러니까 와서 보라고. 오빠가 진짜 똑똑한 게 와서 보라고. 네. 옷 벗는 장면도 봐야 되니까. 네. 옷 집어 던지는 거. 네. 네. 아 옷 벗는 장면이 아니라 옷 집어 던지는 거죠. 네 벗어서 집어 던지는 거. 벗어서 집어 던지는 거. 자켓을. 좋아 좋아 좋아. 야 진짜 우리 뭐 두 분들 뭐 궁금한 거 진짜 많이 오고 있는데 연정 씨 옛날 네. 유행어 중에 하나가 돼지곱창 말고 소곱창 오늘이 필이야. 네. 이거 있죠. 유행어라고 하긴 좀 민망하고요. 팬분들께서 되게 좋아해 주시는 약간 좀 저만의 그런 유행 밈이 된 게 있어요. 오늘 불금이니까 불금을 맞아 오늘은 어떤 필인지 알려주세요 하셨고 그리고 하도곤 배우님 버전에 오늘은 소곱창 필이야도 부탁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무슨 필이에요? 아 이게 뭔지를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리면 제가 팬사인회에서 팬분이 음식 추천을 하는 거에서 곱창 근데 그냥 곱창 말고 소곱창 돼지곱창 말고 소곱창 오늘이 삘이야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이런 걸 또 예, 영상이 있군요. 영상이... 그럼 오늘은 무슨 삘이에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오늘은 자 오늘은 봉골레 파스타 이게 그냥 자기 삘 따라 하는 거구나. 오늘 그냥 먹고 싶은 거 필이야 네. 이렇게 뭐든 다 돼요. 그냥 요것만 요 손가락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만. 그냥 요걸로 다 돼요. 그러면 오늘 소곱창 필이야 한번 우리 하동훈 씨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거를 너튜브 찾아봤잖아요. 뭔지 몰라서 진짜요? 오늘은 테레비 말고 뮤지컬 오늘이 필이야. 아니 이거 찾아봐 주신 게 진짜 너무 민망하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하도 고한 씨 그리고 유해성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오민성 님 오늘은 뮤지컬 삘이야. 다 같이 예매 가자규 하셨습니다. 가자규 아, 가자규. 갑시다. 우리 네. 민성 님도 일단 백화점 상품 챙겨드리고요. 광고 먼저 듣고 올게요. 이문영 님이 연정 님 DJ 하셔도 진짜 잘하실 듯해요. 목소리도 잘 어울리시고 아침부터 텐션도 좋고 아침부터 차분한 저녁에도 다 잘 어울리실 듯 만능 재주꾼이시네요. 사실 제 이 버킷에 있어요. 먼 훗날 제가 상상하는 미래에 DJ가 있습니다. 지켜만 주신다면. 야 근데 캐릭터도 약간 거절 겸손 이런 건 별로 없다. 야망이 있어요. 왜냐면 요즘은 그게 또 안 먹히던데요. 그러니까 요즘 겸손
겸손 아,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네. 그러니까 네, 그 겸손 그런 게 좀 안 먹히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요즘 할 수 있는 거는 냅다 내가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세대더라고요. 저는 연정이 저는 당당함이 좋아요. 네. 네. 요즘 아니에요 했다가는 진짜 아니게 돼버리는 시대라서. 그렇지. 네, 그냥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저는. 잘했어 잘했어요. 네. 아 우리 1466번님이 출근길에 라디오 듣는데 마침 그레이트 코멧이 3월에 보고 왔는데 또 보고 싶은 공연이었어요. 저번에 쑥스러워서 배우분들 이렇게 눈을 피했는데 이번에는 꼭 눈 맞추고 공연을 몽땅 즐길 거예요. 보러 가시는 분들은 진짜 즐겨주세요. 네. 네. 처음 볼 때 쑥스러워도 두 번 보면 재밌는 극인 것 같아요. 이 극이 진짜. 그러면 방울이님이 저는 극 아이라 극극 내향형인데 혼자 가도 되나요? 유유유. 혼자 와서 저희 배우분들과 친구가 돼서 돌아가시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세영님이 저희 사장님께서 하동원 씨 나오시는 걸로 저희 직원 모두 예매를 해주셨어요. 와. 토요일 2시에 만나요 도건 씨. 사장님 좋아요. 복지가 네. 최고인데요? 오 진짜 뮤지컬 와. 요즘 회식 많더라고요. 오. 네. 신연미님이 연정님 라이브에 아직도 가슴이 도건도건하네요. 어머. 바로 티켓팅 하려고요. 아니 오빠, 감사합니다. 오빠 이름으로 되게 여러 가지 쓸 말이 많네요. 하도권에서 네. 심장이 도건 도건. 어. 근데 오늘 수도권이 제일 셌어요. 수도권이. 아 시간이 금방 끝나네요. 진짜 오늘 어떠셨어요? 네. 두 분 즐거우셨나요? 네. 너무 재밌었고 아침 라디오라서 혹시라도 이 라이브가 잘했어. 라이브 너무너무 잘했고 아니 귀가 시끄러 들으시는 분이 귀가 시끄러우시면 어떡하지 아니, 했는데 전혀 잘했고 두 분 그래도 코미 두 분 잘하시고요. 우리 피에르 네. 나타시 오늘 함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끝인사하면서 함께 해줄 거예요. 네 인사 이렇게 해볼까요? 오늘 하루 오픈업 지칠 때는 쉐러 영철이랑 연정이와 도건이는 이제 쉐러 에러 에러 에러